네, 안녕하세요. 주빠입니다. 예,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나왔고요.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일단 해당 건물은 요 보이시는 요 건물입니다. 노련습장, 뭐 당구 클럽부터 뭐 마사지샵까지 이렇게 있는 건물 보이시죠? 여기 코너에 있는 건물이고요. 사거리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사거리에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사거리에 코너에 있습니다. 예, 보시는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위치 상당히 괜찮고요. 여기 연수역 쪽으로 나오시면은 그 중심 상업지역인데, 그 단지가 두 군데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길로 해서 이뭐제 표현상 A, B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가 이제 B 단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해당 건물은 일단 매매가는 46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46억 5천만 원. 네. 일단 건물에 대한 내용부터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지하 2층, 지상 5층이고요. 예, 대지는 128평. 건축 면적은 86평, 연면적은 564평이고요. 주차는 14대 가능합니다. 기계식입니다. 예, 현재 진짜 사용 중이고요. 준공 날짜는 1998년 9월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이고요. 당연히 땅값이 좀 비싸겠죠. 여기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1110만 원이 넘습니다. 공시지가가 1110만 원이 넘습니다. 예. 지금 매매가를 지금 아까 46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매가 대지를 이렇게 평수로 환산해 보면 평당 3,6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예, 평당 3,600만 원. 예, 그래서 뭐제 판단으로는 뭐 싸게 나온 매물은 아니지만 메리트가 있어서 나왔고요. 상가는 9개로 지금 있고요. 여기에는 뭐 14m 도로입니다. 14m. 예, 14m 도로가 있고요. 여기는 뭐 가까운 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수역이 가깝고요. 그다음에 문화가이시, 뭐 홈플러스 임찬병원, 나사렛 국제병원 등이 있습니다. 딱 봐도 건물이 좀 괜찮죠? 예, 옆에 건물하고 비교해 봐도 예, 뭐 다닥다닥 그냥 상가들이 지금 많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코너 건물은 값어치가 있죠. 같은 중심 상업지역에 있더라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건물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이고요. 매가는 지금 46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대출은 한 26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보증금이 현재 2억 4,500만 원 있고 월세는 현재 1,62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대출 받을 경우에 수익률은 한 5.8%가 되고요. 대출 안 받았을 경우에 수익률은 4.4% 정도가 됩니다. 뭐 수익률로 봤을 때뭐 훌륭한 수익률은 아니지만 예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건물이라는 게 위치도 중요하고 뭐 임차인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어찌됐건 위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뭐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임차인이 장사할 수 있는 공실 없는 건물이 제일 좋겠죠. 예, 해당 건물이 그런 건물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비는 41만 원을 별도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 대비 뭐 매매가를 뭐 따져 보면 다시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그래도 가격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46억 5천만 원. 일단 주차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 지금은 앞에 막아놨습니다. 오전 11시가 좀 넘은 상황에서, 예, 이쪽에서 이렇게 막아놨는데, 어찌됐건 간에 뭐 실제로 주차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죠. 예,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업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노래방부터 먹자, 뭐 당구장, 건물에 웬만한 거다 있어요. 사실 남자분들 뭐, 술 드시기 전에 당구도 치고, 예, 술 드시고도 당구 치고, 예, 뭐, 노래방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 건물 내에서도 예, 순환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뭐라고 그러죠? 임차인들 잘 맞춰졌다고 해야 되나요? 예. 지금 건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외관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뒤로 가보면 여기가 가로수길 같이 이렇게 상당히 넓게 있어요. 예. 여기 뒷문도 있고요. 당연히. 자, 건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해당 건물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이고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야, 예, 여기 노래방인데 지금은 불이 꺼졌고요. 예. 한번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해당 건물은 코너 건물이고 사거리에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간에 끼인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거리 코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임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차도 있고 PC방 뭐 마사지 샵까지 있네요. 다 있네요. 그러니까 뭐 먹자부터 놀자까지. 자, 5층에 내렸고요. 5층 여기 마사지 샵입니다. 여기 화장실이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사지 샵은 그만 보셨고요. 안에까지. 아, 여기 PC방 있네요. 예. PC방 있고. 예. 각 층마다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당구장인데 지금 문 닫아놨어요. 예. 당구장. 예, 포차랑 양고기 예, 가게가 두 개가 있네요. 요즘에 가면은 양고기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어디가나 있더라고요. 자, 1층으로 내려왔고요. 전면으로 나가서 볼게요. 다시. 자, 이제 여름이 가는 소리입니다. 매미가 울고 있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외관 좀 보여드릴게요. 1층 여기 곱창이야기도 있고요. 주시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뭐 아메리카노 커피까지 음료. 그 다음에 꼼장어, 쭈꾸미, 안악어 예. 다 있네요. 진짜 이 건물에 이 건물로 와서 뭐 먹고 놀고 다 할 수가 있네요. 진짜. 노래방부터 뭐 예. 어쨌든 임차인들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업종이 상당히 골고루 들어와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조금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위치가 좋고 해서 현재 또 공실이 없는 상태고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요, 해당 건물은 지금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고, 매매가는 46억 5천입니다. 보증금은 2억 4천 5백만 원 있고, 월세는 162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관리비를 그리고 41만 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어지니까요,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